꽃다님들,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저는, 다육이 연탄도 갈아야 되고, 뭐, 집 식구들 밥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쁜 나날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틈틈이 지금 제가 다육이 하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엽 정리를 하는 이유는, 병의 유무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다육이들이 지금 이제 뭐냐면은,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제비곰팡이가 없으면, 없어서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 하엽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비곰팡이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하엽을 정리하면, 이 이파리 있잖아요? 그걸 떼면, 이렇게 물웅병을 물러서 죽더라고요. 상처가 있으면. 그래서, 그, 제비곰팡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입니다. 아, 아이들이 일단은, 딱 보기에도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그만큼 여러분, 이 다육이는 신경을 쓰면, 아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클루이라는 거예요. 저 이거 하나뿐이 없는데 상당히 예쁘네요. 클루이를 조금 더 구입해서 이렇게 군생으로 좀 키워야겠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름에 이게 매장에 있었거든요. 저희 매장이 40도 넘게 올라갔었는데 더위에도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클루이 이 아이도 한번 여러분들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루이인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찬조출연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1세대 트로이 철화인데 와 여러분 이거 너무 수영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우리를 보고 현혹시킬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수영이. 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엔젤 세비열이고요. 제가 좀 엔젤 세비열이 좀 많은데 그래도 좀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렇게 적심을 해서 다육이를 이렇게 군생을 만든다 해서 여러분 뭐냐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뭐라 할까 철화에서 풀려도 아주 예쁘게 나오는 스타일 있고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엔젤 세비열 같은 경우에는 적심을 하거나 아니면 철화에서 자연군생이 될때 상당히 예쁜 그런 모습의 수영이 돼요. 그래서 좀 작품성이 있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엔젤 세비열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멋진 품종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참 흔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그만큼 흔하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 종자 자체가 오래돼서 많이 사람들한테 보급돼서 그런 경우와 또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번식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흔해졌다는 얘기죠. 그게 사치철화입니다. 요거 사치철화인데 이게 지금 철화와 군생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거 철화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생얼 하나를 적심을 해서 이렇게 철화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5년 이상 걸린 거예요. 7, 8년? 왜냐면 이렇게 생얼에서 이렇게 철화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군생으로 풀렸으니까요.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뭐 흔해졌지만 저뭐 사치철화가 저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예뻐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집중 번식하고 있는 퍼플 오렌지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입니다. 퍼플 오렌지, 철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군생으로 아주 예쁘게 풀려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엔젤 세비열. 이것도 엔젤 세비열. 이렇게 엔젤 세비열 같은 경우는 작품을 만들기가 참 좋아요. 여러 뭐라 할까. 수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신이 가능해요.
이거는 아메스트로인데요. 아메스트로는 이게 조금 뭐냐면 예뻤기 때문에 얘도 번식을 많이 해서 많이 상당히 싸진 거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흔하지만 참 예쁜 종자예요. 알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거는 멜즈 철화예요. 멜즈. 그 다음에 요것도 퍼플 오렌지 철화. 이건 엔젤 세비얼. 이거는 트로이 1세대 트로이. 그 다음에 이것도 1세대 트로이 철화. 이렇게 지금 얘도 수영이 상당히 이쁘죠. 얘도 엔젤 세비얼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 이렇게 화엽 정리를 했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요. 저는 지금 화엽 정리가 아마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제가 화엽 정리를 안 해서 아이들 상태를 몰랐거든요. 근데 조금 제 나름대로 살균살충도 쟤도 잘했고 뭐 환기도 잘 시켰고 여러모로 관리를 해서 그런지 뭐 깍지의 기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응애하고 그 뭐냐면 흰가루병 그거에 그 옛날에 여름에 있었던 그거는 흔적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심한 거는 없어요. 지금 있었어도 뭐 소강 상태나 없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깍지벌레는 전혀 없고요. 깍지벌레는 진짜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메모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는 메모드를 판매 못합니다. 농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약사에 가셔서 사셔야 되고요. 클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클로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클로이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그 건강관리 음식 많이 드셨을 텐데요. 조금 걸으셔서 좀 소화 좀 잘 시키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사치철아 이쁘네요. 건강하세요.